에 맞는 스푼까지 특별 제작. 자, 이 역시 아이스크림 먹는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맛있죠. 아우, 저도 한 입만 좀 주세요. 산타 삼형제가 있어서 더 든든한 올겨울. 한밤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주세요. 애타는 상강 로맨스 돌입.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데 보는 재미만큼이나 요즘 이거 찾는 재미도 흥미진진하답니다. 알고 만드는 거야? 장르가 뭔데? 장르는 몰라도 재미만큼은 보장합니다. 상속자들 오게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게티 그 첫 번째, 모든 걸 잃고 좌절하는 그녀 박신혜. 우연히 그 눈물을 보게 된 남자 이민호. 운명적인 첫 만남 속 오게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이민호 씨 앞에 가득했던 커피잔이 다음 장면에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아니 이민호 씨, 도대체 언제나 마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게티 두 번째. 너 아직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주문할게요. 없어요. 어? 그렇네요. 네. 이런 놈이. 자, 박신혜 씨,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 사이 이민호 씨가 마술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들. 볼까요?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도 이민호 씨의 눈빛 한 번이면, 자, 이렇게 차종 변경은 물론 별다른 도구도 없이도 상대의 팔을 등에 붙이는 능력자.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의 장식장에 주목해 주세요. 자, 가만히 있던 소품도 잠깐 방을 나갔다 온 사이 어느새 액자로 변신! 대단하죠? 못하는 게 없는 이민호 씨, 조만간 또 다른 맛을 보여주실 거죠? 채널 고정. 고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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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을 벗은 크롱팝, 트리가 되다! 자, 동해반짝 서해반짝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크롱팝의 갑작스런 트리 변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캐롤송이 곧 나와요. 연말에 저희 빠빠빠 춤도 많이 추시고 캐롤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멈출 줄 모르는 크루용판이 질주 범용. 신촌 한복판에서도 질주 질주. 저희가 절주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절주 헤이 절주 헤이. 아, 절주. 귀여워요. 찔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우유만 드실 것 같아 보이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그 멤버 다섯 분 중에 이 멤버가 좀 소리 세다는 멤버 있어요? 네. 말하죠. 눈빛으로. 눈빛으로 말하죠. 이런 음주만은 좀 없어져야겠다. 네, 일단 원샷이나 이제 폭탄주 네.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쵸. 남한테 말했듯이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줄이세요. 아.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 마음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3 대세 키워드 향수를 자극하라. 복고에 관한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누구냐 너? 올드보이 8월의 크리스마스. 추억의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봅니다. 선생님 인사말 노래로 할래 말로 할래? 삐삐 매직아이 그리고 서태지까지 2013년은 복고가 키워드. 연예계는 지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즘 일부 영화관에 가면 추억의 영화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학생들의 책받침 여신, 쇼핑하는 나붐, 디렉터 스컷으로 다시 보는 레온과 겨울이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레터도 있네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결혼은 안 했죠? 다시 보고 싶은 명작 1위에 뽑힌 8월의 크리스마스. 의외로 젊은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기억나요? 이제 봤을 때랑 지금이랑 또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서 다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옛날 일기 보는 느낌? 더 감수성이 더 자극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같아요. 세계공항 영화를 보는 관객 중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향수 효과보다는 명작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영화 재개봉이 단순한 추억팔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개봉 영화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90년대 영화들이 다시 재개봉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죠. 최근 화제가 된 사진 한